2019년 7월 17일 드디어 많은 팬들이 기다리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사 프로젝트의 초알짜인 라이온킹이 개봉하였습니다. 알라딘이 초대박난 시점에 마침 바톤을 이어받은 작품이라 기대감이 훨씬 더 남다른데요. 이런 축제에 마치 찬물을 뿌리듯 미국의 공신력 있는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라이온킹의 추천지수가 59%로 책정되어 작품을 학수고 대한 많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디즈니 걱정은 뭐다? 아코나 마타라. 라이온킹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라이온킹의 기대 포인트를 다시금 꺼내보면서 기대감을 예열하기로 하죠. 줄거리 요약, 원작과 제작 비화, 기술력의 비밀, OST, 캐스팅 라인업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싸그리 모아 만든 영상이니 라이온킹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 하나로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스터피스의 핵심만 정리한 프리뷰, 라이온킹 뿌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자가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심바입니다. 얘는 소꿉친구 암사자 날라인데 나중에 또 등장할 거니까 일단 패스하기로 하죠. 아무튼 심바는 프라이드랜드의 왕인 아버지 무파사를 이어 장차 사자왕이 될 운명을 지닌 금수저 사자인데요. 하지만 권력적 야망이 하늘을 찌르는 삼촌 스카의 배신으로 무파사가 죽고 새끼사자 심바는 쫓겨납니다. 프라이드랜드를 벗어나 심바 역시 죽을 고비에 놓이지만 몽구스 티몬과 멧돼지 품바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되고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며 무한 긍정 에너지를 뽐내는 이 친구들 덕분에 가출한 정신까지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자책과 상실감으로 쉽사리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동안 스카의 게으른 통치로 프라이드랜드엔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어느 날 포동포동 맛있게 생긴 품바가 암사자 한 마리에게 사냥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심바가 도와주는데 어릴 적 소꿉친구인 날라였습니다. 날라는 심바를 설득해 스카를 몰아내고 프라이드랜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심바는 고심 끝에 날라와 함께 스카를 몰아내고 그의 운명대로 다시 왕좌에 앉게 됩니다. 원작 라이온킹의 이야기는 삼촌의 배신으로 아버지를 잃고 쫓겨난 아기사자 심바가 성장해 다시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된다는 심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연 프라이드랜드의 동물들이 중심이 되어 극을 이끌어 나가지만 라이온킹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인간들에게 펼쳐질 법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갈기나 풍부한 표정, 인간처럼 보이는 행동 패턴들은 이러한 점을 보다 강조하죠. 깔끔한 이야기에 속도감 있는 전개는 러닝타임 내내 흥미를 유지하고 상실감과 상처를 잊고 다시금 자기 운명에 마주하는 심바의 모습은 디즈니 영화다운 아름다운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You feel the love tonight. Be prepared. Hakuna Matata 같은 고퀄리티 OST는 디즈니는 OST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요. 작품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각각을 연상시키는 하나 이상의 명장면을 가지고 있을 만큼 존재감과 캐릭터 간 앙상블이 뛰어나고 특히 심바의 친구인 티몬과 품바는 번외로 작품이 만들어졌을 만큼 심바 못지않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원작에 대한 제작 비화를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디즈니가 전력 투구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디즈니의 정예 멤버는 모두 포카혼타스에 투입되어 있던 터라 거의 이진들이 도맡아 가까스로 작품을 완성해내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라이온킹이 완전 초대박이 나버립니다. 하나로 약 1조 138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흥행 수익과 67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과 음악상, 52회 골든글로브 주제가상과 작품상 수상으로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게 되죠. 또한 가위손 빅피쉬를 통해 지금은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오른 팀버튼 감독이 이 프로젝트의 애니메이터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팀버튼 감독은 이 경력을 흑역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디즈니 실사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나마 원작을 잘 보존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사소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원작 애니의 러닝타임은 98분입니다.
신장은 118분으로 무려 20분가량의 러닝타임이 늘어났는데요. 이 20분의 차이는 심바가 프라이드랜드를 떠난 이후의 이야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의 테마곡이자 명장면인 Be Prepared는 원작의 성우인 제레미 아이언스의 존재감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과 일렬로 늘어선 하이에나 떼들의 모습이 마치 나치를 연상시킨다는 의견을 반영해 축소하였습니다. 원작의 가부장적 스토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엔딩 직전 날라리 비롯한 암사자들의 대규모 액션씬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실사 영화의 스카에서는 검은 털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원작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예상됩니다. 원작의 눈대는 물소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자와 물소가 앙숙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 3인조 중 둘인 반자이와 에드는 캐릭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카마리와 아지지로 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도박과 보물을 뜻합니다. 실사화의 재미는 뭐니뭐니 해도 내가 본 그 장면을 어떻게 현실감 있게 재창조해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메가폰을 잡은 존 파브로는 원작을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안고 임했다. 원작의 스토리텔링을 계승하되 최첨단 기술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존 파브로는 극사실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미 디즈니의 또 하나의 명작 애니메이션인 정글북의 실사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마치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현실적인 동물의 왕국을 선보이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글북 때는 인도 방갈로레로 향했던 그는 이번에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동물원 테마파크로 이동하여 사자의 생활 습성, 모습 등을 관찰하고 사자의 포효 소리까지 녹음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이번엔 13명의 제작진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를 답사해 무려 12.3TB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투입된 카메라 장비의 무게만 1톤이 넘고 헬리콥터 3대와 사파리랜드 랜드크루저 6대가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였죠. 이 방대한 양의 사진에 CG를 입혀 하나의 가상현실 세트를 완성해냅니다. 360도로 회전이 가능한 이 세트로 제작진은 VR을 통해 들어가 가장 이상적인 하늘, 나무, 바위를 초이스하고 태양까지 컨트롤하며 시간에 따라 공간에 따라 서로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해내죠. 이 인공정글을 포토리와 CGI 기술로 디자인된 동물들이 누비게 되고 가상현실 세팅에 내장된 일종의 가상 카메라와 가상의 조명들은 이것을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시점을 제공합니다. 존 파브로와 제작진의 이러한 노력으로 라이온킹은 순도 100% CG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대자연을 구현해내었습니다. But a king's time as ruler. 주인공 심바 역엔 도널드 글로버가, 심바의 소꿉친구인 날라 역에는 비욘세가, 악역 스카 역에는 치웨텔 웨지오프가, 우파사 역에는 제임스 얼 존스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도널드 글로버는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래봬도 미국 내에서 무대와 스크린으로 가는 핫한 스타입니다. 비욘세는 너무 유명하니까 일단 패스하기로 하죠. To take your place as king. 최태 웨지오프는 2014년 노예 12년을 통해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명품 배우입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스카를 연기한 제레미 아이언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임스 얼 존스는 1994년 애니메이션 원작에서 무파사를 연기한 유일한 원년 멤버입니다. 원작 무파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팬들이 많은 만큼 실사 영화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감초 조연인 티몬과 품바 역에는 각각 빌리 아이크너와 세스 로건이 캐스팅되었는데 두 배우 모두 코믹 연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배우들입니다. 국내에서 그나마 알려진 세스 로건의 최근 작품으로는 북한 김정은을 코믹스럽게 표현해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디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편 이 둘은 티몬과 품바가 단순 우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터뷰해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We live wherever we want. We do as we please. If you want to live with us, you have to eat like us. Extra crunchy. They're local. Yeah. Oh, are they? They're from right there. 원작 자체의 음악 역시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실사 영화의 OST 역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번 실사 영화에서 처음 선보이는 비욘세의 스피릿인데요.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빠른 비트와 웅장한 사운드로 20년이 지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의 날라를 보여주는 한편 영혼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와 같은 가사들은 프라이드랜드로부터 등을 돌린 심바의 마음에 날라가 어떤 영향을 미친지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명곡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과 하쿠나마타타는 도널드 글로버와 비욘세, 세스 로건과 빌리 아이크너의 화음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클 오브 라이브, 비프리페어드와 같은 기존의 곡과 함께 OST 앨범가 발매되었는데요.
개봉과 함께 발매된 앨범은 아이튠즈 차트 앨범 부분 1위, 단일곡으로 스피릿이 46위, 헨리필더 러브투나잇이 31위로 순항 중입니다. 다른 외국 기사에서는 빌보드 핫100 4위로 진입했다는 기사도 보이는데 빌보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영상 초반에도 언급하였다시피 로튼 토마토 지수는 59%로 절망적입니다. 디즈니 영화로서 로튼 토마토 지수 60%를 넘지 못한 영화는 라이온킹을 포함해 6편 뿐인데요. 하지만 벌써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는 공신력 있는 지수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맹신해야 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가령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알라딘만 하더라도 57%의 낮은 지수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정글북과 신데렐라의 경우가 95%, 84%의 호평을 받았지만 흥행 성적은 알라딘에 훨씬 미치지 못했죠. 첫 단추를 잘 꿰매지는 못했지만 원작의 힘과 음악, 뛰어난 영상미는 보다 많은 팬들을 사로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라이온 킹의 기대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터피스의 무비튜브는 영화 전문 채널입니다. 제 영상이 영화를 감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알찬 정보를 제공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et the stars.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The great kings of the past remember.